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곳간 인생 백화파 인생 두 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설교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바쁘다 바빠. 아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어디 먼저 가지? 희영아 너 뭐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우리 준비해야 하잖아. 너 준비 안 해? 나? 교회 갈 준비 이미 다 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성경책도 준비했다고. 그런 준비 말고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잖아. 이 한 번 사는 인생 번쩍번쩍하게 살아야지 않겠어? 멋진 인생을 준비해야지. 그럼 너는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부터 준비해야 돼. 먹을 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아, 삼겹살이랑 쌀이랑 이거 다 이렇게 킵해놔야 돼. 이렇게 냉장고 가득가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서 사라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 바로 나를 번쩍번쩍하게 해줄 입을 옷도 준비해야지. 봐봐 백화봐. 나 이게 어울려 저게 어울려? 이거? 그럴 땐 둘 다 잘 어울린다고 해야지. 정답이 나왔어. 자, 두 개 다 키. 이제 그럼 준비 다 된 거지? 나랑 이제 성탄절 준비하러 가자. 아유, 이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준비했다면 무엇이 될까도 준비해야지. 나 1등 해야 되니까 안 돼. 아, 나 바빠 바빠. 어,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고 성경 말씀은 언제 읽으려고? 그건 이거 다 하고 하면 되지. 너 자기 전에 읽는 성경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르지? 잠이 솔솔 와. 그때 읽으면 돼. 공감하잖아. 안 되겠다. 그렇게 바쁘게 쌓아두기만 한 너의 곡간 좀 한번 보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아놓은 거야? 분명히 가득할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에잉?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다 어디 갔지? 그럴 리가. 잠깐만. 너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채워넣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네 곳간도 텅텅 비었을 거야. 네 거 한번 봐보자. 알겠어.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뭐야? 가득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 드레핀 백합화를 봐. 아무도 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파릇파릇 피어난다고. 아, 나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잖아.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쌓아두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바라보면 된다니까. 나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였어. 그래 맞아. 우리 이제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백합화 인생으로 고고 고고 출발. 예, 두 분은 올해 저 인트로를 곳간에 잘 쌓았어요. 없어지지 않고요. 말씀과 함께 계속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주님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좋은 선물이 된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은 삶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방식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머리도 좋고 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저분은 마이다스의 손,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것 같고 재수가 좋은 사람,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마치 변호사한테 부탁하듯이. 뭐냐면 형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놓고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한 명이 독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거 좀 잘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산이 이 형제들의 우정을, 형제들의 그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훤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난 김에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질을 다 포기해라.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건 스님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비유로 어떤 부자이긴 한데 조금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모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꼭 그 부자처럼 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려는 거죠.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밭에 소출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또 열매, 과수원, 막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많이 곡식과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 거고요. 굉장히 부지런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골 출신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농촌에서 쌀나무 키운, 오케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네, 오케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려면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이유는요, 게으르고 띵까띵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땅은 정직하거든요.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남 시켰다고요? 남 시키는 건 쉬운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근면하고 또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효과적인 투자와 또 소득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소출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잘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쓰게 농사 지어가지고 날려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저장을 해놓으려는 거예요. 네. 우리 역사를 보면요, 과거의 고대 역사로부터 제일 중요한 게 그 곡식을, 지금은 은행이 훨씬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잘 저장해 놓는 그 저장고가 중요했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또 국가를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왜 사또가 부임하면은 곡감부터 세잖아요. 그게 누가 가져갔나, 누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했나, 그런 거죠. 그런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웠어요. 그런데도 부자는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애쓰게 농사를 짓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어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제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줄 알았어요. 성경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한 줄 알았지. 근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는데 못했어.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곡간을 크게 지어? 그리고 거기다 왜 꽉꽉 채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면 곡간을 못 지었어. 그러니까 곡간 짓고 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곡간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곡간 꼭꽉 채워야지. 그죠? 네. 근데 그랬는데 그거 썩으면 어떻게? 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어지간하면 포기하세요. 아, 그런데 그날 밤에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와, 너무 섭섭하죠? 누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도 안 섭섭해요. 물론 가족들이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인생이 거기까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품꾼들도 그렇고 아마 형제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잠깐 슬퍼하겠지만 그 다음 그 재산, 예? 그 창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기는요, 그는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인생을 쥐어짜서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물건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누구 차지가 되든지 그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좀 허무하지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너무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좋은 일 해라 그 말씀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영 방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영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 두 번째는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물질이라는 말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예. 첫 번째,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곡간 인생, 예. 번역을 쇼인앤 리벤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제가 곡간 인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쇼인앤 리벤. 혹시 독일 사람이 물어보면, 예, 우리 저기 메인스트림 돼서 알려주세요. 예. 곡간 인생. 아,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2절부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얘기하셨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공중의 새도 먹을 게 필요하죠. 들의 꽃도 먹을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물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필요해요. 예, 아까 김영 목사님이 옷장 딱 옷방도 보여주고, 예, 먹을 것도 쫙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여러분은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누구나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나는 들의 백합화야. 음식이 맛이 없어. 네. 그런 분은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니까 비교적 깨끗한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예, 네, 그래요. 저도 이게 신발이 자꾸 더러워지거나 그러잖아요. 예배 때 그래서 예, 때 묻은 신발을 신고 그렇다고 막 구두를 닦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 신을 신발을 따로 놔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목양실에 모셔놓고요. 예배 올라올 때만 딱 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년 신을 거예요. 주일 예배만 끝나고 나면 딱 벗어서 그래서 딱 두 컬레 모셔놓고 한 주씩 바꿔서 이렇게 딱 신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옷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침 식사하고 오셨겠지만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바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생명을 바쳐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곡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공이란 뭐냐? 잘 저장해놓으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든든히 저장해놓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물질을 쌓아놔야 돼, 쌓아놔야 돼, 쌓아놔야 돼. 그런데 쌓지 못해서 그러면 나는 실패야.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결혼도 했어요. 네. 그리고 자식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공짜로 먹여주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애써서 그렇게 한 줄 알아. 너도 이거 사.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네 몫은 없는 거야 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곳간에다가 쌓아놓기 위해서라고 이 등치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하고는 아주 아주 거리가 멀어요. 곡간 인생의 특징은 뭘까요? 당연합니다. 재물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전부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소명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될 생각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잠시 출판사에 의탁을 해서 거기서 번역하는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저처럼 소명감을 잃어버린 분이 또 몇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그 청신 출신의 강도사님인 분이 계셨는데 참 점잖고 사람이 좋아요. 근데 점심을 먹으면서 한 번 얘기하는데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예, 뭐 그분은 부자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빠듯이 살기가 빠듯한 분인데 정말 저에게 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굉장히 그냥 갑자기 막 공감이 가. 그래요. 네. 뭐 저는 돈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공감해 갔던 거는 아 이분이 삶이 요즘 좀 고달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곳간 인생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물이 전부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주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에 투자해서 증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왜일까요?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당연히 지출은 싫어하죠. 예. 아니 물질이 더디게 불어나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언뜻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새나가 버려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고 돈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좋아하는데 뭔가 공동으로 뭔가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해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억울해요. 매달 생각보다 지출 목록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것에 더 놀랍니다. 모든 관계를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란 밥을 나에게 사주는 사람과 내가 사줘야 될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돈 문제로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과 멀리해야 될 사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관리하는 것도 물질을 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이거 지키려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모범생일 수는 있겠지만 축복된 인생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던 부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잘 쌓아두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쌓아놓고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못 쓰고 죽었다고요? 아니 어차피 안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쌓아두려는데 어떻게 써요? 나중에 쓰려고 했다고요? 그건 생각이죠. 한 번도 그렇게 써보지 못했고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남아야 되니까. 없어서 근심하는 것보다 안 쓰고 죽는 것을 그 사람은 바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해피엔딩이죠. 뭔가 허전합니다. 왜 허전할까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나고 보니까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쓴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쓴 게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생명에 대해서는 남은 게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살아왔지만 억울해요. 흘러가버린 인생에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남는 것은 곡식일 뿐인데 그 곡식에는 임자가 이름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지 못했고 명예롭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부자였어요. 곡식 많이 갖고 쌓아두었던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그에게 인생에서 남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쌓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줄 모르는 내 돈 어딨어만 계속 외치던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아마 그 하나님과 사이도 좋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간 인생 여러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화파 인생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 이 백화파 인생은 예, 릴리언 레벤 이 말도 독일어로 말이 되나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들의 백화파를 봐봐. 누가 관리를 하고 수고를 하는지 예? 누가 물을 대고 양분을 공급하는지 그런데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있잖아. 이 말은요 생명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존귀함을 12장 27절에 나오는 틀의 백화파 같은 인생. 근데 제가 이것을 잘못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내가 그때 강해할 때에 예수님이 틀의 백화파를 보아라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 주석을 그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다 없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지만
들의 백화파를 보세요. 걔도 참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인가 살려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예, 보리떡 먹고 좀 참고 잘 살아. 주님 나라 금방 오니까. 저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너무나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보람 있게 사는 거야. 응? 예. 고대 광실에 높은 집 스카이캐슬 그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 저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나 청빈을 예로 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합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자연 속의 백합화는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누가 가난하니까 아름답다. 여러분 가난해서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면 왜 아름다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생명이란 돈 주고 뭔가를 덧붙일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네. 창조된 모습대로 자라난, 원래 설계대로 자라난 모습이 생명이에요. 누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관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요?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그 자체로 복된지, 그 생명은 물이 필요한데 물을 탐욕해서 물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과 물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요. 네? 그 생명은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양식을 탐닉해서 일생 쌓아놔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양식은 함께 주어진 거예요. 함께 주어진 거야. 그리고 그 양식보다도 생명은요, 양식이 좀 없을 때도 있어요.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토양이 나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에서도 생명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겨울철에 포도밭에 라인가우에 포도나무가 포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늦게 아웃슬레제 거두고 나면 예. 그다음에는 이제 없잖아요. 다음 봄철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포도밭은 아름다워요. 안 그래요? 겨울철에 포도밭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좀 우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름다워, 포도밭이 아름다워요. 예.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을 막고 서리를 막고 있지만 그것도 아름답고요.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늦가을에 초겨울이죠. 예. 그 라인강변을 가서 산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밭 사이를 이렇게 가는데 예, 막 서리가 내리고 막 예, 그렇게 됐는데 그 포도밭에 포도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야. 포도밭 주인들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보기를 좀 보라고 다 안 따고 놔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리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달아요. 당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가 거기에서 이거 돈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계산기 두드려서 이 포도밭을 심으려면 얼마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성비 얼마가 나오니까 몇 년 지나면 수익이 빠지고 여러분 명가는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명가는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천민 장사꾼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명가는 그것을 자기들의 가업으로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명예를 하는 거예요. 몇 년간 뭔가 농사가 잘못돼서 어려웠다고 해도 그들은 그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의 꽃은 햇빛과 바람과 수분과 토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그런 것들을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물론 죽어요. 그러나 꽃은요, 생명은 그것들을 탐욕하지 않아요. 욕심낸다고 되지도 않아요. 햇볕을 저장해 놓는 꽃이 어디 있어요? 햇볕을 저장해 놓는. 예. 수분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물을 조금 먹기는 하죠. 그러나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이 모든 것을 자기 몸 안에다 저장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곳에 그 필요한 토양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어요. 아,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요? 오케이. 이만큼. 이만큼. 수분과 비타민도 저장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비타민을 많이 사가지고 코로나 면역력을 길러야지. 그래서 아침에는 면역, 낮에는 바이탈, 저녁에는 멘탈 해가지고 비타민을 하루 세 번, 세 통을 먹으면요, 오줌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소변이 너무 아까워. 멀티비타민이니까. 그거 어디다가 잘 보내야 될 텐데. 저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적혈구도요, 120일 이상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끔 전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흘 이상을 물도 없이 지내는데도 살아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들은 다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먹을 필요 없다, 입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것에 염려할 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니, 백화파는 자연이 먹이지만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찾아 먹어야 되고 골라 입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은 좀 특별하죠. 옷을 고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음식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일 뿐입니다. 옷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만큼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게 이 의복의 역사, 옷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파리로 중요한 부분만 가렸습니다. 혹은 그 이후에는 추위를 가리려고 옷을 대충 만들어 입기도 했지만, 그러나 옷이 그렇게만 입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표현이기도 했죠. 이 토가라는 옷 아세요? 옛날 로마 공화정 때 로마 사람들 보면, 예, 옷을 길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감아서 팔에다가, 예, 팔에다가 이렇게 쫙 들고, 이파리예요, 이파리예요, 이파리겠죠. 감아가지고 들고 토가라는 옷을 한참 감아요. 너의 한 두세 명이 도와줘야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옷도 옷이에요. 그러나 에스키모는 순록의 가죽으로, 예, 사슴 가죽으로 성별 남자 여자도 없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것도 옷이에요. 인디언들은 옷을 별로 안 입었어요. 예. 그 대신 여기다 칠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단순하고 짧은 옷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야 농사를 짓죠. 바지도 짧고 소매도 짧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입은 것은 아니에요. 잔치 때는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통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리고 옷을 잘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 잔치만 벌어지면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황토밭에서도요,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키모든 로마의 귀족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농부들이든 옷 때문에 걱정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옷 때문에 막 걱정했나요?
습관적으로 불평했을지는 몰라요. 입을 옷이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옷장에 예, 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짐이 안 온 분이라고 해도 옷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옷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매치가 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도록 적절한 의복 문화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어딘가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와가지고 할 적에 청바지에다가 검은 티셔츠. 그런데 스티브 잡스 집에는 그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가 쫙 예, 그렇게 수십 벌이 걸려있대죠. 부러워요. 그래서 부럽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파카 20벌 딱 걸어놓고 살고 싶으세요? 예. 세탁할 때쯤 되면 하나씩 버리는 거? 예.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여러분이 간다면 가지고 간 옷이 날씨에 안 맞아요. 오, 큰일 났다. 이거 옷이 안 맞는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매들은요 예. 긴 옷, 긴 치마, 긴 옷 하나 빌려 입으면 돼요. 거기서는 그렇게 입으면 또 멋있어 보여요. 예. 머리를 못 감아서 예. 머리에다가 수건 하나 딱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또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안 맞아요. 그러면 반팔 티, 펑퍼짐한 거, 빳빳한 거 그거 잔치 옷이에요, 거기서는요. 에이, 나는 이런 거 잘 못 입어. 그런데 입으면 어울려요. 아프리카 가면 어울려요. 예복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크게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입맛에 맞는 제철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제철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옷을 입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지만 그러나 그 옷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과 탄식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것도 다 못 채우는 허덕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화파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슬퍼하는 게 백화파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른 생명의 존귀함으로 눈길이 돌아가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존귀하시지만 땅에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화파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머리에 파마도 해서 멋도 내십시오. 입맛도 없는데 맛있는 생선도 사다 드시고 겨울철 따뜻한 옷도 사 입으세요. 그러나 집을 곡간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플리즈 제발. 냉동고에 안 먹을 음식들 가득가득 얼려놓고 그 옆에다가 또 쌓아놓고 먹을 것 없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좋은 옷 골라 입되 제발 집을 옷장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옷가게로 만들지는 마세요. 생명이 값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중의 까마귀와 백합화를 이제는 먹이고 입히는 생명의 토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에서는 꽃향기가 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단풍이 문들고 곡식과 과열이 열리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휴지기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리고 꿈이 익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좀 쓸고 지나갔다고 해서 예. 그렇다고 우리 지금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예.
죽진 않았잖아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지금 없다고 포도밭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있는데 다음 봄이 되면요 화려하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인 강변이 다시 녹색 물로 물들고 그리고 노란 물로 물들면서 농부들의 손길은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세대는 궁핍하지도 병들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물질 걱정하러 모였네.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대박을 미루시겠나이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올해 분명히 수입이 줄었겠지만 그러나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은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지 않았나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백화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가 인생을 버리고 백화파 인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물질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주님, 생명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겠습니다.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으네요. 하나님, 지출 목록, 수입 목록만 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위한 생명 목록을 쓰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품이 넉넉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곡간 인생에서 백화파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